안녕하세요. 포마시작부의 강창성입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무리함수에 관련된 도형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, 뭐 간단한 문제니까 하나만 발견하면 되게 간단해, 그쵸?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 정도만 조금 신경 써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. 자, 무리함수 y 컬 루트 2x가 있어요. 루트 2x가 노란색 그래프야. 그 다음에 y 컬 4라고 하는 저 직선과 상수함수와 A점에서 만난데, 만났을 때 원점 5 하고요 A, X축과 5A를 각을 이등분한 점, 각의 이등분을 쫙 거가지고 만나는 점, 이 점을 B라고 했어요. 이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, 뭐 그런 문제입니다. 알겠죠? 넓이. 자, 그래프는 뭡니까? 그래프는 좌표죠. 그렇죠? 좌표. 그래서 좌표를 한번 써볼게. A점은요, Y좌표가 늘 얼마야? 4죠. 4. Y좌표 4야. 그렇죠? 4고, 그 다음에 X좌표도 구할 수 있죠. 여기다가 얘가 지금 이 교점이니까 얘가 4가 나오려면은 요 놈이 루트단이 16이 되니까 x는 8 되겠어요. 그쵸? 실제로 x에다가 8로 주면 8이 16, 4 나오잖아요. 그쵸? y가 4일 때 x가 구할 수 있죠. 8을 대면 돼. 얘가 지금 8,4야. 8,4. 자,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요. 이 b의 좌표도 하나는 뭡니까? y좌표가 4인 건 알아요. 그쵸? x좌표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. 그쵸? 이런 상태지. 그치? 그래. 근데 봤더니 요게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잖아. y. 중학교 때 배웠었죠? 얘랑 지금 평행한 선이고. 평행할 때 요각과 요각은 무슨 각? 억각으로 같죠? 평행선이니까 얘랑 억각으로 같아서 결론적으로 삼각형 AOB가 무슨 삼각형이야? 밑가위 같은 2등변 삼각형이구나. 이렇게 일단락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2등변 삼각형이구나. 따라서 요 길이 구할 수 있겠네요. 요 길이는요, 모르고요,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. 루트에 88에 64, 액투마 액원의 완제, 와투마 와는 이제 44, 16이니까 루트 80이에요. 루트 80은요, 16 곱하기 5니까 4루트 5. 누가? 요 길이가 지금 4루트 5라고. 따라서 요 길이도 얼마? 요 길이도 4루트 5죠. 그러므로 B점의 좌표를 여기다 쓸까? B점의 좌표는 8에다가 뭘 더한 거야? 8에다가 4루트 5를 더한 거. 8 더하기 4루트 5, 4라는 사실을 좌표로 알게 됐어요. 그쵸? 그러니까 삼각형에 세 점의 좌표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주목해라.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? 억과 가지고 이등변 삼각형 길이 같으니까, 그쵸? 좌표 구할 수 있잖아. X좌표만 이만큼 늘어나는 거지 뭐. 그쵸? 됐어. 넓이, 야, 삼각형 넓이는 아직 너희들이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이라면 이것만 알면 돼.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, 이게 다야. 어려워할 것 없어.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여러 개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? 만약 X축 Y축 이용한다면은요, 이렇게 구할 수 있죠? 전체 직사각형에서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를요 구하려면은 나머지 삼각형 넓이를 빼줘도 구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자, 이 문제는요,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런 짓거리만 안 하면 되겠어요. 그렇죠? 물론 이래도 풀려. 근데 이건 좀 피곤하죠. 요 두 점 사이 좌표 다 아니까 다 구할 수 있지 뭐. 그렇죠? 이거와 이거의 두 점 사이 거리, 얘를 밑변으로 보면 피곤해. 얘가 밑변이면 높이가 누가 돼야 돼? 높이가 얘가 높이가 돼야 되는데, 이거 물론 구할 수도 있습니다. 직선 밖에 한 점에서 여기까지는 거리를 구할 수도 있지만 완전 개피곤해. 탈락! 피곤한 건 탈락! 피곤하면 좋아? 싫어야죠. 그쵸? 탈락. 그럼 뭐가 좋을까요? 아, 이게 낫겠네. 왜? 나는 얘를 밑변으로 볼 거야. 그럼 높이가 누가 높인다? 이 직각이잖아. 얘가 높이가 되겠지 뭐. 그쵸? 이게 낫죠? 밑변 이거면 높이가 뭐다? 이게 높이잖아. 그쵸? 이해같이? 그럼 끝났어요. 그쵸? 자, 우리 참 정답입니다. 2분의 1 밑변의 길이, 이 길이 얼마라고? 4루트 5라고. 곱하기 높이는요, 이게 높이야. 높이 얼마야? 높이는요, 4잖아요. 그쵸? 4 1달러. 그래서 얼마입니까? 2, 4, 8루트 8루트 5가 우리가 찾는 저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. 그쵸? 답은 얼마다? 8루트 5 됐어요. 오케이. 지금 예쁘게 평행선이니까 요걸 밑변으로 보면은 얘가 높이, 그러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을 뭘로 받을까, 높이를 뭘로 볼까, 이것만 약간 생각을 바꾸면요, 이렇게 접근하면 망하는 거고, 이거 밑변 높이 끝났잖아. 그쵸? 약간 틀렸을 때를 대비해서요, 한 가지 더 알려줄게. 이것도 생각해 볼만해. 이렇게 내려서, 그쵸? 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지? 구할 수 있잖아. 왜요? 이거니까. 이거랑 곱하면은 이 넓이 나오는 거죠. 그쵸? 지금 그렇게 필요 없어. 근데 나중에 생각이 틀어져 있거나 할 때는 이런 거 이용하면 좋다고. 어? 요 놈 넓이 구할 수 있죠? 직각삼각형이니까. 그쵸?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,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요, 이 넓이, 이 넓이를 빼줘도 정답은 나올 거야. 샌 마리에 가. 자, 이 문제 다시 돌아와서요. 별거 없었습니다. 그냥 그래프는 좌표다. 그 다음에 각이 이등분선 평행선이니까 억각,
이등변 삼각형이면 알면은요, 그리고 이 좌표들만 구해낼 수 있다면 어떻게 풀어도 풀리는데,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니들이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이라면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돼. 2분의 1 비용 곱하기 높이. 하나 더 추가하면은요, 삼각형의 테두리를 둘러쳐서요, 직사각형 넓이에서. 이건 꼭 알아두세요. 삼각형이 이렇게 막 삐뚤어져 있어, 그쵸? 좌표는 다 알아. 좌표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치라고 얘기했죠, 그쵸? X축, Y축과 평행하게, X축과 Y축 평행하게 테두리를 둘러쳐가지고, 응? 이런 직각삼각형의 넓이, 이런 넓이, 이런 넓이, 이런 넓이 구할 수 있잖아.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요, 이런 넓이 빼주면요, 우리가 원하는 넓이 나오겠죠, 그쵸? 이런 방법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, 요 정도 선까지 정리해놓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. 됐어?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